자, 11월 11일 목요일 시장 개장 이제 몇초안 남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 할 거고. 자, 한번 달려봅시다. 아우. 장 시작합니다. 장 시작. 아, 시장에 상승 종목이 없네. 죄다 파란불이네. 아, 이러면 에란데. 단타 들어갈 것도 안 보이는데. 파라텍 들어가겠습니다. 파라텍. 파라텍. 신원종합개발. 신원종합개발. 웰크론 한택. 웰크론 한택. 웰크론 한택. 자, 오케이. 여기까지 세 종목. 자, 세 종목 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 자, 오늘 총세 종목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파라텍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신원 종합개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웰크론 한택까지. 오늘 시장이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오늘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신원종합개발 매도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자, 시장 지금 장 초반 장 시작하고 나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 종목이 300개 정도, 하락 종목이 1800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무려 6배가 지금 더 많습니다. 자, 금일 총 3종목 들어갔어요. 파라텍, 그 다음에 신원종합개발, 웰크론 한택. 이렇게 총 3종목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무료 추천 종목 댓글 보세요. 댓글에 제가 다 써놨잖아요. 자, 차분하게 시장 좀 지켜볼게요. 아마 9시 한 반까지는 시장에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올 거예요. 쉽지가 않아. 일단 오늘 그림은 웰크론 한택이 제일 좋습니다. 와, 종목들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구나. 전 종목들에 걸쳐서. 신원 종합개발 손절가 좀 낮춰서 더 보유 한번 해볼게요. 신원 종합개발 손절가 13,000원까지 내려서 보겠습니다. 신원 종합개발 13,400원에서 13,000원까지만 좀 낮춰서 볼게요. 아침에 지금 워낙 시장별로 매도 물량이 좀 나와서. 아, 신원종합개발 진짜 너무하네 저거. 자, 웰크론 한택이 지금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웰크론 한택. 자, 웰크론 한택 올라옵니다. 웰크론 한택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이 안 되고, 파라텍도 지금 아침에 살짝 매도 물량 나오는데 이것도 뭐 걱정이 안 되고, 신원종합개발이 문제네. 자, 웰크론 한택은 1차 목표가 달성. 웰크론 한택 1차 목표가 달성. 웰크론 한택 날라가죠. 웰크론 한택 날라갔습니다. 오늘 가면 크게 갈 자리입니다. 근데 지수가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가 문제지 뭐. 종목들이 엄청 오늘 아침에 흔들리는구나. 자, 세 종목 들어갔습니다. 파라텍, 신원종합개발, 웰크론 한택 세 종목 들어가서 웰크론 한택은 수익 보고 빠져나왔고,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좀더 들고 가보세요. 웰크론 한택은 한번더 슈팅 줄 거니까 슈팅 주게 되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시고, 그 다음에 파라텍과 신원종합개발은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두 종목 다 그냥 그대로 홀딩 중이에요. 죄송한데 매수가는 어디서 보나요? 지금 뭐냐? 글 쓴데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나와 있어요. 추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다 적어 놨습니다. 댓글에야 봐보세요, 댓글에. 아니요. 2차 매수 하지 마세요.
조그맣게 하라니까 조그맣게. 제발 무료 추천 종목은 큰돈 갖고 하지 마시고 조그맣게 하세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들어갔으면. 아,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거를 참 놓친 게좀 아쉽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저 회사 참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저거 매수 타이밍 잡기가 진짜 어렵네. 폴라리스 오피스. 내가 생각하는 매수 자리가 안 와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 그냥 쫙쫙 올라가네. 폴라리스 오피스. 근데 저는 지금 장 많이 빠져서 우량주들 매수 기회 같은데 VIP에서 이런 것들 잡아주나요? 그런 거 잡아주라고 있는 게 VIP죠. 지금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뭐 매일 제가 이거 진행하는 거는 단타기 때문에 차트하고 수급만 보고 들어가는 거지만 VIP들은 이렇게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우량주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차분하게 모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자체가 20% 목표 수익률을 잡고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시장에 괜찮은 종목들 많아요. 실적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잡아가지고 차분하게 끌고 나가게 되면 좋다 이거죠. 우리 VIP 뭐 1년에 100만원밖에 안 하니까. 그거 여러분들 회비 받아갖고 남는 것도 없어요. 1년에 100만원 받아갖고 뭐가 남겠습니까? 저희 직원들만 4, 50명인데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거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회비가 비싸지 않은 이유는 실력이 떨어져서 회비가 싼게 아니라, 부담 없이,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우리 걸 이용하고, 우리들도 전문가들도, 저도 부담 없이 운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간에 윈윈 하기 위해서, 가격을 제가 1년에 100만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평가된 종목들을 사놓는 게 최고예요. 시장이 불안하고 하락일 때는, 하락장일 때는,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사가지고 얌전히 들고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언젠가 튀더라도 튀거든. VIP 상담 받으실 분들은 회사로 전화 주세요. 1833-601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영혼님 반갑습니다. 자, 신원종합개발도 그렇고 파라텍도 그렇고 이제 두 종목 다 자리를 좀 잡아가는 구간이에요. 이제 한번 지켜봅시다. 얘네들이 위로 한번 방향성을 잡아줄지 어떨지. 그래요. 작년에 시장은 정말 좋아가지고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작년에 시장은 좋아서 많이 돈 벌었잖아. 우리 작년에도 수익 엄청 냈어요. VIP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VIP 매매 결산 있죠? 어? 매매 결산 보시게 되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누적 수익률 보세요. 2297%예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9일까지. 응? 다 올려놨잖아요, 제가. 수익 나면 수익 나는 대로, 손실 나면 손실 나는 대로. 어? 매매 결산 오시게 되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수익 엄청 냈어요, 그동안. 보시면 종목들 보시게 되면 다20% 넘어요. 보통 VIP 종목들은 제가 수익률 자체를 20%로 측정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다 20%가 넘어요, 대부분. 자, 오늘 매매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총세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파라텍과 신원종합개발, 그 다음에 웰크론 한텍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해드리자 그런다면, 자, 파라텍은 매수가 대비 지금 아래에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오후까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일단 거래량도 받쳐주고 어제 이 친구가 실적 발표가 장 끝나고 나왔었는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실적과 그 다음에 아침에 갭상승 한거 보고 그리고 거래량 보고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매수가 아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인데 오후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원종합개발은 윤석열 씨 관련 테마주인데 지금 신고가 종목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고점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양봉이 30분 봉에서 떠주면 그림이 다시 우상향 할것 같은데, 일단은 신원종합개발은 13,0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웰크론한테, 그림상으로는 오늘 굉장히 한번 쫙 치고 올릴 자리거든요. 최소 10% 이상은 올릴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 추천드린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차트와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웰크론한텍은 1차 목표가가 5,090원이었는데,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다 매도 처리를 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혹시나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슈팅이 제가 봤을 때 나올 그림이에요. 슈팅 나오게 되면, 슈팅 나온 대로, 매도를 하셔서 수익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총세 종목 들어가 있는데, 한번 오후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시장 상황을 또 같이 봐야 되니까.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0.62, 코스닥이 플러스 0.31, 그렇게 썩 지수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오후 되면 또 한번 밀릴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오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VIP는 지금 1년에 저희가 100만 원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400%, 500%막갈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못 드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평가된 종목들을 미리미리 사가지고 차분하게 끌고 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VIP 혹시 관련돼서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년에 100만 원이고 카드 결제도 되니까 회사로 전화를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1833-6014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아침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폴라리스 15% 갔어. 미쳤네, 이거. 폴라리스 15%가 15%. 와. 이거 놓친 게 오늘 바보 같은 짓이었네. 에이. 놓친 건 놓친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 내일 만나요.